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적금법 5분 특강. 이번 시간은 의료수익 세무조사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무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세무조사는 그 회계세무의 그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대로 세무처리를 하시면 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참에 고쳐나가시면서 병원 경영에 대한 최고의 컨설팅을 받으시는 거죠. 하지만 실제 세무조사는 그 정신적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추징되는 세액에 따른 작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그 모의 세무조사를 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조사관의 시각으로 어떤 식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세무조사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병원은 어떤 것이 접목되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세무조사 케이스입니다. 해당 병원은 그 탈모 치료제를 아주 유명하게 자체 개발했는데요. 그 가액이 너무 고가였었고 근데 모두 대금 결제는 그 계좌이체로만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은 해당 계좌의 그 계좌주가 누군지를 살펴봤는데 사업자가 아닌 그 여직원 명의의 계좌였던 겁니다. 결국 모든 그 현금 수입이 누락되었던 걸 포착을 하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고액의 임플란트 현금 수입 누락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액 임플란트 시술 전에 그 사전 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고가로 지급되는 그 메인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현금 결제를 하게 되면 현금 할인을 해준다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여서 그 현금 수입을 받았고 해당 현금 수입을 대부분 누락한 케이스인데요. 이 수기 진료 차트와 전산 진료 차트가 따로 관리되어 있었고 그 해당 조사관님은 이제 수기 진료 차트를 그 입수를 하여서 상호 대차하여서 그 수입 누락 금액을 파악한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단 측 수술비 과대 수급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아시는 건데 노인에게는 그 무릎 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 부담금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관리공단에서는 수급액을 8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수술의 수를 아주 증가시키게 되면 그 80%의 수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노려서 그 노인들의 그 시술을 많이 늘린 케이스인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분들도 20%의 수익 금액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임의로 감액 처리를 하여서 이 수익 금액을 그 자체적으로 누락한 케이스인데요. 조사관 입장에서는 이거는 임의 감액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봐서 수익 금액을 다시 재산정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MRI 초음파 비급여 수입 누락에 대해서인데요. 해당 병원은 이제 그 뇌질환이나 척추질환에 특화된 종합병원이었고 이 수익 금액에 대한 그 비급여 수익 금액이 22%로 아주 저조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관은 이 비급여 항목인 MRI, 그 당시에 MRI 검사비 수익 금액 누락에 대해서 혐의점을 두고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 세무조사 케이스는 2000년 초반인데 그 당시에 이제 새로 도입한 ERP 시스템 전산관리 그 프로그램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내역을 발췌해서 건별로 이제 대사하였더니 그 누락 금액이 많았다는 것을 조사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병인 식대 및 소개 수수료 누락입니다. 그 수익 금액의 이제 대부분은 입원 수입으로서 그 공단에서 이제 부담금을 받았던 비율이 아주 높았던 병원이고 그래서 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아주 적정하였으나 그 간병인의 식대 및 소개 수수료가 대부분 누락되었던 점을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있었던 세무조사 케이스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수익 세무조사 케이스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